로컬 재료를 이용한 유러피안. 아, 그러니까 이제 강릉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만든 유럽식 요리를 하는. 유럽식 요리를 하는 거. 네, 네. 그럼 어떻게 뭐 스톡홀름에 계시다 나오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오. 예, 스톡홀름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주문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서 저 스웨덴 음식을 맛본다는 것도 행운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예. 예. 일단 해링, 해링 먹어야죠. 골뱅이 에스카르고. 에스카르고. 그럼 일단 그렇게 주시고요. 아니요, 저 미트볼 먹어야 돼요. 아, 그렇게 주시고 이제 미트볼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분은 어떻게 좀 나눌 거야? 둘둘삼. 예. 둘둘삼이 뭐예요? 둘둘삼. 둘둘삼. 둘둘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 남자끼리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편안하고 좋네. 아, 저 여자분들하고 있으니까 대우 좀 해드리고 뭔가 챙겨야 되는. 한 분은 누나고 또 한 분은 동생이니까 너무 어린 동생. 그러려고 했는데 두 분이 너무 드셔갖고. 레스토랑에 남자 세 분에서 딱 이게 쓰리샷 보니까. 좋은데요? 아, 그거 좋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시즌 2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못 봐주겠다는 예, 것 같은 예, 약간. 야, 이게 뭐야? 청어입니다. 헤링입니다. 이거 잠깐 소개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음식입니까? 차가운 에피타이저고요. 청어를 스웨덴식으로 절인 거를 아~ 저희가 헤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스웨덴의 이제 국민 음식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청어를 비롯해가지고 감자, 계란, 당근, 그리고 칩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숟가락에 얹으셔가지고 한 입에 드시면은 조화를 이루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당근, 계란, 칩에 알은 뭐예요? 알이 아니고 이게 머스타드 씨앗. 아, 머스타드 씨앗. 얘가 무슨 알이냐고. 청어알이. 어, 나 자꾸 새콤한 냄새가 나요, 향이. 생선 비린내는 안 나고. 청어 이거 생이죠, 생. 네, 맞습니다. 연어 샐러드 같은데, 연어 샐러드. 뭔가 샐러드 같은데요? 그치, 연어 샐러드 같지? 식감 맛이 나니까 입맛 당기는 약간 좀 그런. 아, 맛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에피타이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샐러드 같은데 그 생선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안 나고요? 처음에 약간. 새콤합니다. 네네. 새콤한데요? 네, 새콤합니다. 청어 자체는 조금 뭐 비린 생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선하지 않을 때 좀 비린 향이 나고 직접 입찰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린 향이 전혀 안 나고 청어가 가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걸 다 일일이 손질하세요? 이게 초절임을 하게 되면은 다 녹습니다. 장가시가 아, 네네, 장가시. 아, 그래서 쉬구나, 초절임을 해서. 구매한 생청어를 먼저 소금물에 3일 정도 절이고 식초물에 딜, 레몬 등 향신료를 넣고 한 열흘 정도 더 절여서 청어절임을 만듭니다. 청어절임 위에 감자, 당근, 그리고 양파, 삶은 계란, 빵 조각을 올려서 장식하고요. 겨자씨 피클과 귀족 머스타드를 뿌립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우. 밑에 감자 시킨 대로 감자. 감자 넣어야 돼요. 아, 그다음에 감자 계란. 청어가 맛있어요. 요렇게 딱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 조합이 특이하다. 아, 스웨덴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구나. 아, 스웨덴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스톡홀름에. 네, 스톡홀름. 내가 청어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나 청어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어. 내가 독일 갔을 때 청어 먹었다가 확 뱉은 적이 있거든. 왜, 왜요? 비려갖고. 아, 거기 좀 세게 먹은 거 아니지? 간이 센가? 죽는 줄 알았거든? 그래갖고 내가 아까 안 내릴까 고민한 거거든. 아, 주엽씨 여기 청어는 비리지 않아요? 비린 맛 전혀 없고 또 그렇다고 살이 너무 무르지도 않고 적당히 씹는 맛도 있고 그 딱 입맛 땡기게. 아주 어. 빵이 맛 너무 맛있다. 빵. 초절임을 해가지고 네. 새콤한 맛만 나네. 역시 유럽이 나랑 맞네. 아, 형 유럽이 맞아. 유럽이 맞아. 형이 약간 좀 유럽 사람 닮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럽 사람 닮아? 프랑스 백작이었네. 백작 하면 프랑스 백작은 나 생겼어. 아, 맛있네. 맛있네. 생각보다 진짜 맛있네. 뭐 나온다? 아, 에스카르고 나온다. 뭔가 뭐야?
에스카르고라는 게 요리 이름이에요? 에스카르고가 요리 이름으로 지금 통용되는데 원래는 그냥 달팽이를 보고 에스카르고라고. 달팽이를 보고 에스카르고. 아, 프랑스나 유럽에 가면 원래는 달팽이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처음 시작은 단골 선장님이 안목 앞바다에 직접 잡은 골뱅이를 좀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프랑스식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본 거예요. 재해석. 골뱅이 에스카르고는요, 함께 드리는 사워도우 빵 위에다가 골뱅이랑 버터 소스를 듬뿍 얹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덜어서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네.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죠? 맛있게 드세요. 아, 그러네, 구멍이 있네 이렇게. 몰랐어요? 예. 아, 저 유럽 좋아하잖아요, 유럽. 아, 역시 유럽. 야, 여기. 야. 어때요? 어때요? 유럽이요? 형 스타일이요? 내 스타일이야. 아, 나 서해 마을인 줄 알았어 지금 여기. 와. 내가 바로 원하는 이 맛이었어. 되게 특이하다. 고급 요리. 아,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야? 맛이 괜찮네 진짜. 맛 괜찮아, 진짜 괜찮은데 이거? 달팽이보다 오히려 골뱅이가 맛있네. 아, 그래요? 여기 양념이 되게 맛있네, 양념이. 오, 괜찮다. 오일도 넣은 거죠? 살짝 짭조름하네요. 빵에 올려서 먹기 딱 좋은. 네. 양념이 너무 맛있네. 양념장 끝나나? 간이 이렇게 딱 땡기게. 그 정도로 간을 잘했네. 골뱅이를 살짝 데쳐서 내장을 떼고 살만 따로 3시간 정도 삶습니다. 소스는 버터에 골뱅이 내장이랑 타임, 파슬리, 마늘, 양파 등을 넣어서 만들고요. 삶은 골뱅이 위에 소스로 얹어서 오븐에 붓습니다. 아, 맛있는데? 아, 너무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식감이야. 오래 한 게 느껴져요. 약한 물에. 한 번 먹어봐. 와, 와 형, 완전 형 스타일이네요. 아, 와, 형, 형이 내 스타일이네. 영수 완전 지금 이렇게 하지 안 먹는 사람인데. 어, 난리 났는데 지금. 폭주하는데 폭주? 아, 유럽으로 가야 된다니까 지금. 형, 유럽으로 가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오지 마.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와. 재밌다 그래야 되나? 여기 있는 양념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진짜. 너무 맛있어. 응? 양념. 양념만 따로 먹어볼까? 우와, 하나 올려. 이거 올려줘. 감사합니다. 양념 맛있어. 와우.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즐겨봐 이 채널.